Times. 네, 오늘도 역시 만나면 미치겠지만 안 보면 보고 싶은 김훈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올해 EPL은 과연 맨시티가 또 리그 우승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하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은총씨가 미국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네. 투어. 네, 늘 투어를 다녀오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뉴욕으로 가시고 라스베가스로 가시고 이렇게 갔다 오셨나요? LA까지. LA까지 네네. 이렇게 세 군데를 갔다 오셨습니다. 아주 거점들을 찍고 오셨는데 네네. 이번에도 또 남미 때와 마찬가지로 또 엄청난 또 사건과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건 이제 또 저희가 차차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네네. 오늘은 이제 은총씨가 뭐 축구 얘기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죠. 잠깐 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오늘 노엘 갤러거를 이야기하는데 네네. 맨시티를 이야기 안 하면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 두 형제가 싸워갖고 네. 얼굴을 서로 보지 않는데 축구장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서 그렇죠. 축구를 발라오죠. 네. 미친 축구 팬들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리그 우승을 어디가 하느냐 뭐 이거는 올해 생각보다 이제 뭐 아스날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맨시티가 우승할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확률상으로는 제일 높은데 네, 근데 이게 세면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뭐 쉽진 않겠다. 네, 그리고 홀란드가 지금 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홀란드가 없어도 잘했었으니까 그렇죠. 뭐 저건 없는데 아 근데 공이 둥글고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와, 홀란드는 또 이제 월드컵도 안 나가니까 네, 또 충분히 이제 좀 체력 회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는 또 EPL도 워낙 재밌지만 이제 곧 월드컵이 네, 월드컵이 시작합니다. 맞아요. 오늘 이 시점에서 한 일주일 남았나요? 네, 네 이게 맞아요. 개막이 24일이 우리나라 네. 첫 경기인가? 네, 맞아요. 네네네. 우루과이 첫 경기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월드컵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겨울에 하는 월드컵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이제 시간도 굉장히 좀 보기가 편해요. 네, 네. 우루과이 10시고 네. 아, 그렇죠. 우루과이 10시, 가나 10시, 뭐 포르투갈 12시 10시, 아마 이럴 거예요. 거예요. 뭐 저는 이번에 또 월드컵 2002년 월드컵 20주년 기념 다큐 3부작짜리 MBC에서 그죠. 음악을 또 제가 맡아서 했었는데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아마 다 나갔을 겁니다. 12일, 18일, 19일 이렇게 나가는 네, 방송인데 이미 일부는 지금 나간 상태고 그래서 오늘 또 노엘 갤러거 덕분에 이렇게 축구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축제. 네, 오늘 공교롭게도 수능 날입니다. 아 오늘 또 수능 날이에요. 맞아요. 오늘은 또 수능 날이고요. 예. 우리가 수능 날 노엘 갤러거 기타를 하면서 축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2002년 월드컵 학번으로 엄청난 수혜를 누렸던 학번인데 03학번들이 진짜 망했죠. 네. 왜냐면 84년생들 네. 02년도가 고3이어가지고 그렇죠. 수능 준비하느라 네, 굉장히 많이 이번에 수능 보시는 고3 학생들도 좋겠다. 네. 수능 끝나자마자 월드컵 얼마나 좋아요. 좋다, 그때 84년생들은 2002년 때 한참 공부해야 될 시기에 월드컵. 예. 이러니까 6월달 뭐 이렇게 그죠. 그때 바람 들면은 이제 뭐 작살 나는 거죠. 아, 그래서 실제로 저희 04학번에 네. 그 84년 형들이 많았어요. 맞아, 그때 월드컵 보다가 03 84년 누나들 84년 형들이 많았는데 다 재수했어. 그래갖고 그때 다 조진 거야 02년도 망했지. 뭐 입시는 문 입시야. 맞아. 다 노느라 바빠갖고 그쵸, 그쵸. 연습도 안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20년 만에 이제 또 이런 또 월드컵이 이런 시기에 펼쳐지니까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호재네요. 그죠, 그죠. 네, 여러분들 수능 오늘 파이팅 하시고 평소 진짜. 실력대로 잘 실력 발휘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재밌게 노시고 축구도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 보셨으니까 이렇게 노엘 갤러거 리비에라 한 대 사셔서 네. 기타 생활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상적인 구매 가이드였는데 웬일이야? 수능 보고 놀고 축구 보고 기타 사는 거야. 아니 인우 형이 사실은 뭐 사라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축구랑이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괜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 뽀뽀를 이렇게 되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리비에라 해볼게요. 네. 노엘 갤러거 리비에라고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형제로 알려져 있죠. 네. 노엘 갤러거, 리암 갤러거 정말 네. 좀 그럴까요? 이렇게까지 형제가 서로를 못 죽여서 안 달인 그러면서도 유명한 형제. 네. 사실 뭐 더 사이 안 좋은 형제들도 있겠지만 사이 안 좋은 형제 중에 제일 유명한 형제죠. 제일, 네. 제일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괜히 이제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로리 갤러거가 괜히 떠오르는. 아, 로리 갤러거 괜히 떠올라요. 사촌 아닐까요? 전혀 상관없지만 네.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몇 촌이진 뭐 멀리 있는 친척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아일랜드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라서 아마 하긴 뭐 상관은 그냥 거야? 네 그냥 뭐 그래서 항상 그냥 갤러거 형제를 얘기하다 보면 또 아련히 떠오르는 우리 갤러거, 네 로리 갤러거, 갤러거 네. 로리 갤러거 있죠. 네 리비에라는 저희가 최근에 2020년에 한번 했었어요. 그 2020년에
그 70, 80만 원 정도 되는 기본 모델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범용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의 만능 남자. 자, 이 만능 남자라는 밈은 이제 데디 브라더 러버 리드보이 만능 남자. 이 미스터 빅의 이 노래가 중중자중. 네, 중중자중. 네. 옛날에 이제 그 번역돼서 들어왔을 때 그 판의 그 제목이 네. 만능 남자로 번역이 초월 번역이었죠. 네, 굉장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만능 남자라고 부르고 있는 중중자중. 네. 중중자중 중중자중 중중자중.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린 틴티드 60s 마인드는 60년대 푸른 마음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그건 이제 저희가 또리라리라리라리로 또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또리라리. 역시 기타리스트 다 알아듣죠. 그렇죠. 중중자중과 또리라리. 네. 최고의 곡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만능 남자 9점 주셨고요. 저는 얘 때문에 최고로 행복하진 않지만 적어도 불행하진 않습니다. 야, 그게 약간 에피폰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가성비의 딱 포인트죠. 이게 몇 년도인가요? 2020년도입니다. 네. 사실 뭐 리비에라 모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에피폰에 그 잘 알려진 비밀 변기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야? 옛날에는 진짜로 뭐야, 뭔 말이야?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왜냐면 아 에피폰에 이런 라인이 있구나라는 거 사람들이 진짜 몰랐는데 이게 비밀 변기다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다 하는 거야. 다 알아. 그래서 잘 알려진 비밀 변기가 이제 카지노, 쉐라톤, 리비에라 이렇게 이런 세미 할로우 바디들의 잘 알려진 비밀 변기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비밀 변기. 누구나 다 아는 히든 카드들이 있어요. 센 말인데 이거. 이게 뭔 말이야? 자,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네, 아, 그렇죠. 네. 우리 교영 씨 별명이었어요. 네, 잘 알려진 비밀 변기. 버즈비 TV에 네. 잘 알려진. 천천히 비밀. 빨리 오는 기타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자, 네. 126만 9천 원이고요. 역시 노엘 갤러거 리비에라라 약간 가격은 좀 붙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전장은 109.5cm. 무게는 3.77kg. 두께는 43에 52mm. 12 프레트 뒷뜰레는 74mm로 굉장히 가는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은 5플라이 레이어드 메이플이고요. 네. 그리고 바디 역시 5플라이 레이어드 메이플로 전부 다 이렇게 메이플 지팡 탑과 바디를 축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 블락이 들어가 있고요. 오호. 그래서 세미 할로우죠. 네, 그리고 글로스 피니쉬가 반딱반딱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3피스 메이플 전부 다 그러니까 메이플이에요. 슬림 테이퍼 C쉐입 넥. 저 노일 갤러거 사인 좀 보세요. 네. 아 정말 성이 없네요. 깜짝 놀랐어. 갑골 문자야? 네. 점술사야? 뭐야 이거? 이걸 콜 문자.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에피폰 프리미엄 다이캐스트 오벌 메탈 버튼이 네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스몰 버튼 앙증 맞습니다. 크라프트에게 43mm 너비의 너트가 들어가 있고요. 인디언 로럴 지판에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네, 그리고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알리코 네. 클래식 프로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CTS 포텐셔미터에 에피폰 락톤 튜너매틱 스타퍼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 어제 쳤거든요. 반했습니다. 좋네요. 진짜 좋네 이거. 소리가 그 에피폰의 험버커 클린톤을 들었을 때 너무 무겁거나 둔한 느낌의 클린톤들이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세미 할로우 라인들의 잘 알려진 비밀 변기들의 특징이 클린톤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활용도가 높은. 네. 아, 말이 너무 적응이 안 돼. 마샬로 복습하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노엘 갤러거처럼 마샬 개인 놓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좋다. 사실 노예 갤러거는 이런 거 치면 안 되죠. 그냥 펜타톤이 뭐지? 흉내 잘 내시네요. 은총 갤러거. 네. 게리머치님 맞아요? 네. 아, 소리는 좋은데 네. 노엘 갤러거 기타로 지금 노엘 은총 누워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그만 활용도가 네네네. 높다는 거죠? 이게 마샬 게인을 넣으면 어우 이거 좋다. 진짜 좋다 기타. 네. 이게 갖고 싶어. 가격을 생각하면 저는 이게 너무 합리적인 기타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노엘 갤러거 시그네처 그 깁슨 그 머피랩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리뷰도 못 하고 그거를 판매가 됐잖아요. 네. 그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한국 시장에서는 그게 지금 피가 붙습니다. 아, 진짜로 그게 그렇군요. 그게 아마 버집에 1,300만 원에 올라오는 걸로 아는데 지금 리셀가가 2,000만 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물론 헤드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노엘 갤러거 이름이 붙은 기타를 여러분 거의 뭐 10분의 뭐 몇 분의 1이야? 로 즐길 수 있어요. 즐길 수 있고 20분의 1 가격으로 거의 20분의 1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깁슨 가격이 비싸지고 그래, 그리고 마호가니 나뭇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없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빨리 정말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타는 이 기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체험판으로는 이미 뭐 충분한 퀄리티. 네네네. 예. 그렇죠. 거의 만능 남자의 퀄리티를 보여주었던 꽤 좋은 범용성과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피지컬을 가지고 네네. 있었던 네, 노엘 갤러거 리비에라 같이 보셨고요.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만능 남자라 그러면 너무 남자를 만능 중년 이렇게 그래요. 만능 중년. 네. 만중. 만능 중년. 네. 그러니까 좀 어떤 깊이감도 조금 네. 느껴진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만능은 아니고 암도 없고 뭐 이러니까 만능 중년. 원래 중년이 만능이래 봤자 약간 기능이 줄줄 세죠 뭐. 이미 뭐 잘하는 건 많은데 노안 왔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네, 한 주변 되겠습니다. 세미 할로우 바디의 최강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의 최강자쯤 될 것 같은데 진짜로. 근데 뭐 바디의 최강자. 앞에 요건 붙여야겠죠. 가성비. 제가 세미 할로우 계통의 가성비 최강자. 가성비 최강자. 그래, 가성비를 빼먹었네. 100만 원 초반에는 거의 뭐 이상은 없다. 네. 네. 바디의 가성비 최강자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리뷰를 많이 했는데도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뭐 이전에 봤었던 이전에 봤었던 세미 할로우 바디들은 있고 여기서부터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네. Don't look back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야 기가 막히다. 역시 매번 깜짝깜짝 놀라. 늘 적어도 신기. 웃겨 진짜. 노엘 갤러거. Score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0, 거의 뭐 이 가격대 사운드 30이면 진짜 최강의 평가를 받은 건데요. 가성비 19,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82점.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디자인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8, 평균 점수는 79.67로 거의 80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높은 점수예요. 이게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를 할 때 저도 약간 늘 이 유저빌리티에서 늘 고민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진짜 그 친화적인 것인가 연주자. 왜냐면 요즘 워낙 편한 기타가 많으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는 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뭐 전통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일단 이름빨 있잖아요. 이 노엘 한국의 노엘 팬이 워낙 뭐 저는 리암 팬입니다만. 전 노엘보다 리암을 좋아해서 리암 음악도 엄청 많이 듣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오아시스가 가진 상징성이 너무 커서 그럼요. 이 팬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이 기타는 오아시스 팬이시면은 정말 이 연말에 부담 없이 하나 사세요. 이건 진짜 정말 좋은 기타 같아요. 저도 지금 정말 진지하게 하나 기초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 네네. 기타 추가.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능 날을 맞이해서 수험생이 사기에 좋은 가격대의 아주 좋은 기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아메리칸 울트라가 500만 원에 육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뭐야 이게? 476만 9천 원이에요. 이건 아니죠, 정말.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 봐.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진짜. 그냥 와 진짜 비싸다. 하지만 뭐 또 좋긴 하겠지. 그죠? 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네 은총 씨와 함께 아메리카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